11.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 야, 이게 활용들 하면 이제 애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지.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농도 문제. 이걸 이제 떠올릴 거야.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떠는데. 이제는 이제 그 소금물, 뭐, 거리 이런 거안 나. 이제 그런 건 이제 시험에 안 난다. 자, 로마자 1. 문제를 읽고 무엇을 구하려는 것인지 파악한다. 로마자 2.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방정식을 세운다. 이게 어렵지, 이거. 방정식 세우는 게. 로마자 3. 방정식을 풀어 근을 구한다. 근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거의 100%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근의 공식으로 풀 필요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근을 구하는 건 이제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어려워, 이제. 방정식 세우는 거.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로마자 4. 구한 근 중에서 문제 뜻에 맞는 것을 한다. 이게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거든,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야 돼. 찾은. 자, 문제 보자. 자, 문제 보기 전에 이것부터 보자. X가 정수일 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잘라는 건데 연속하는 두 정수 그러면은 하나는 X로 놓고 하나는 X 플러스 1로 놓는 거야. 그 만약에 연속하는 세 정수 놓으면은 가장 작은 거 X-1 가운데 X 제일 큰거 X 플러스 1 연속하니까 이제 1씩 더하는 1씩 커지겠지. 이렇게 놓으면 돼. 그다음에 X가 자연수일 때 연속하는 두 짝수 그러면은 X 그다음에 X 더하기 2. 또는 이거는 이제 거의 잘안 써. 안 쓰니까 요것보다는 이제 요거를 봐둬야 돼. 그다음에 연속하는 두 홀수 하나는 X 하나는 X 플러스 2 또는 이제 요거 이거까지는 이게 이제 문제 나면 좀 어려운데. 아, 이건, 야, 이건 나면 안 되는데. 문제 보자. 이 문제가 안 나길 바라야 된다. 핵심감이 94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 문제의 포인트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연속한 두 자연수니까, 이제 연속한단 말이야. 연속하니까, 작은 거를 X로 놓는다면은, 아, 왼쪽에다 쓰자. 작은 거를 X로 놓는다면은 하나는 나머지는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지. 야, 이거를 X로 놓고 이걸 X 마이너스 1로 놔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다. 아무튼 연속하니까 1 차이야, 1. 근데 곱이 얼마라고? 곱이 110. 아, 두 개를 곱하면은 110이다. 이걸 풀란 얘기야, 이거. 식은 이제 잡았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전개하면은 X,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이게 110이라는 이거 아니냐, 110. 그럼 2차 방정식이네. 이항시켜.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10은 0. 그럼 몇번 곱이냐,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3번. 그, 활용 문제는 100%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이제 요걸 만족시킨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11 또는 x는 10이거든? 10.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일에 x가 마이너스 11이다. 만일에 x는 마이너스 11이면 연속하는 두 수는 마이너스 11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면은 10하고 11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연속하는 두뭐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니까 음수는 안 돼. 요거만 되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x가 10, x가 10. 그 x가 10이니까 10 집어넣으면은 하나는 또10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10 더하기 1. 그래서 두 자연수 10하고 1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야, 그래서 해가 두개 나오지만 요거 마이너스 11은 아니다. 아니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95번 보자. 95번. 연속하는 두 홀수. 아. 야, 홀수니까 이게 숫자가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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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그럼 연속한 두 홀수니까 제곱의 합이 74. 그러면은 이 작은 홀수를 x로 잡으면은 큰 홀수는 x 플러스 1이 아니라 2가 되겠지. 짝, 짝 다음에 또 홀이니까.
더하기를 하면 짝이고 더하기 2를 해야 또 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속하는 두 홀수는 x하고 x 플러스 2가 돼. 야, 근데 뭐라고? 제곱의 합이 74래. 제곱의 합. 그러면은 작은 거 제곱. 그 다음에 큰 거를 제곱. 더하면 얼마다? 74. 아, 그럼 이제 x 구하죠, x.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야겠네. 동류항 계산해야 되니까.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건 얼마다? 74. 동류항 계산. x제곱하고 x제곱 더해. x제곱하고 x제곱. 그럼 2x제곱이지, 2x제곱. 아, 2x제곱. 더하기 4x. 요74 2항. 2항 하면은 마이너스 74가 되니까 마이너스 70이네. 이거 얼마다? 0. 그 다음에 이거는 개수가 2, 4, 마이너스 70, 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5는 0. 아, 2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저희 활용 문제에서는 거의 100%, 100%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 근의 공식으로 할 필요 없어. 3번. 3번. 그러면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는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5 또는 x는 5가 돼. 마이너스 5 또는 x. 근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는 이제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수의 개념이거든? 자연수. 그래서 5만 되네, 5. 5. 이건 안 되고. 5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5니까 5 집어넣으면은 다른 하나는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두 홀수는 뭐냐? 하나는 5, 하나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게 아니야. 음수.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그다음에 96번. 어떤 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두 배를 하였더니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이때 어떤 수를 모두 구하여라. 어떤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뭐한두 개가 나오나 보다. 근데 이제 뭐라 하냐. 어떤 수. 어떤 수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아, 어떤 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야 되는. 그럼 x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수가 이제 x가 되는 거야? 잘못해서 두배 했대. 그럼 2x지, 2x. 그 어떻게 됐어?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아졌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곱을 해야 돼, 제곱. 제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두배 했대. 2x가 됐대. 2x. 그러니까 2x를 하는 거니까, 제곱한 것보다 4만큼, 48만큼 작아졌대. 아, 그러면 이제 자리를 바꾸자. EX를 했더니,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아졌대. 그럼 이게 48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지, 이게.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방정식.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따라서, 작은 거에다가 더하기 48 하면 같아지는 거야. 그치? 이게 48하고, 두 배를 한게 제곱한 것보다 48만큼 작다며. 이게 작다고. 그러니까 같아지려면은 작은 데에다가 더하기 48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아 요걸 이항시키자. 야,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이쪽. 그러면은 x의 제곱은 마이너스 아니 x제곱이 아니라 이항시키면은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48 넘어 마이너스 48 되는 거지. 이게 얼마다고? 이게 얼마? 이게 0이라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2차 방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거의 100%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8 되는 거.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야,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은 없겠지? 그럼 요거 만족시키는 거. x는 8. 또는 x는 마이너스 6.
아, 그러면 이두개다 답이네. 모두 구하랬잖아, 모두.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6하고 8. 두 개가 된다. 두 개. 자, 요거 이제 잘 봐야 돼. 48만큼 작아졌다. 작아졌으면 작아진 곳에다가 더하기 48을 해가지고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가 되겠다. 97번. 야, 이거 중요한 문제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중에서 이제 최고 중요 문제.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빠지고 소금물 농도 문제 빠져. 요게 이제 새롭게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 중요하다. 자, 지면으로부터 초속 45m로 똑바로, 선생님 초속, 속도 나왔는데요? 아, 이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거리 속력 문제 아니야. 초속 45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티처 후의 높이는 45t 빼기 5t의 제곱이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티처 후의 높이가 요거래. 티처 후의 높이. 가로 1번. 이 물체의 높이가 90m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하여라. 지금 이게 높이 구하는 공식이거든. 티처 후의 높이. 다시. 높이라고 높이. 높이는 뭐라고? 4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란 얘기야. t는 뭐야? 초고.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1초다, 1초. 그럼 1초 후에 높이는 t다 1 집어넣으란 얘기야, 1. 그럼 1초 후에 높이는 t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45 빼기 5라고. 그럼 얼마? 40. 그럼 t초 후에 높, 1초 후에 높이는 40m 되는 거야, 40m. 그럼 만약에 2초 후에 높이는? 2초 후에 높이는 t에다 2를 집어넣어, 2. 그 2를 집어넣어 45 곱하기 2하면 90이잖아. 그럼 90 빼기 2에 제곱하면 4, 4에다가 5 곱하면 20. 그럼 70m다. 그럼 2초 후에 높이는 70m.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45t 마이너스 5t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하느냐? 물체 높이가 90m래. 뭐라고? 이게 90이라고 이게. 90. 높이가 90이라며. 그랬을 때몇초 후냐 이거야.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5t는 얼마다? 90이다. 이걸 풀라는 얘기지. 여기서 t 값을 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 아유, 되게 중요한 문제다.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면은 다시 쓰자. 좀 제대로.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5t가 얼마가 된다? 90m.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항시켜야지. 방정식 풀려면은.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45t 마이너스 90은 0.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나누기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여기는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t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9t가 되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18이 되네. 그건 얼마다? 0. 그러면 이거 이수분해 되네. 이거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그 t는 얼마야? 2. 그러니까 2초 후에 90m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초 후이냐? 2초 후. 2초 후. 2초 후에 이제 90m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90m 되는 거? 높이가 90m 된다? 높이가 90m 된다? 그러면 90은 45t 마이너스 5t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높이가 90. 그 다음에 2번. 2번이 더 중요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 몇초 후냐? 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란 얘기야? 0. 이게 중요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높이가 0이란 얘기야, 높이가 0이야. 그래서 요 공식, 요거.
뭐가 되냐면은 45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0.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면 0이 되매. 높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자. 아니 마이너스 5로 묶자. 마이너스 5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공통인수 마이너스 5t로 묶자. 마이너스 5t로 묶으면은 t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지. t 마이너스 저 이해되지? 마이너스 5t로 묶었어. 마이너스 그래서 t 마이너스 9는 그러면은 t는 0 또는 t는 9가 나와. 야, 그러면 이게 뭐냐? t가 0이라는 게 0초 후라는 얘기야. 0초 후. t가 9는 9초 후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두 개가 답이 두 개가 다 답이냐 이거지. 근데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물건을 이제 지면이잖아. 지면 땅이야. 물건을 던졌잖아.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초고 얘가 9초란 얘기야. 9초. 그러니까 이게 왜 0이 나왔냐? 0, 그러니까 막 던지기 전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0이지. 땅이 있잖아. 땅. 땅.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0, 그래서 여기 답이 0, 9가 나오는 거야. 0초 후. 0초, 9초. 0초. 그러니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 그럼 몇 초냐? 이거 9초 후가 되는 거야. 9초 후. 그러니까 0초는 이게 쓰면 안 돼. 다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올라가기 전이거든. 이건 늦는 게 아니다. 요거만 답이 된다. 그래서 9초 후가 돼, 9초 후. 이거 굉장히 중요 문제야. 중요 문제. 그 가로 1번에서 저기 높이가 90m 되는 거? 아, 요거는 90.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고. 두 번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진다? 아, 지면에 떨어진다? 그럼 요거는 0.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다. 아주 중요 문제야.